대학원 가고 싶니? 마지막 디지털 인문학 탐색 특집. 네. 대학원 입학의 기본 과정, 자기 성찰, 탐색, 컨택, 서류 심사, 면접 심사, 결과 발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중에서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디지털 인문학 관련해서 어떤 교수가들이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기본적으로 전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대학원은 교수가 전부입니다. 물론 뭐 대학 어느 대학이냐 뭐냐 이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어떤 교수 밑에서 어떤 공부를 하느냐입니다. 자, 그랬을 때 대학원 단위에서 디지털 인문학이라고 스스로를 표상하고 그거에 맞는 전공 트랙을 만든 데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세 군데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과, 그 다음에 카이스트의 디지털 인문사회과학부, 그리고 한림대의 디자인 디지털 인문예술학, 요 정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는 아예 전공으로서 어느 정도 트랙이 성립이 된 곳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외에도 디지털 인문학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디지털 인문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하고 교육을 하시는 수많은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 모든 교수님들을 다 열거는 못하고요. 일단 제가 기억나는 대로 간단하게 했는데, 혹시라도 뭐 빠진 게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좀 가끔가다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네, 혹시 빠졌으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일단,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그, 인문정보학과에서는 이제 정식 트랙이 있고, 그래서 그 아래는 이제 김현, 김바로가 있습니다. 네, 김현 교수님 같은 경우는 내년 8월에 정년이시니까 뭐 지도 교수님으로 모시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는 아직 젊고 쌩쌩합니다. 저는 막내. 젊고 쌩쌩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인문 데이터 설계 구축 그리고 분석 쪽이 좀 메인으로 잡고 있고, 시각화는 뭐 기술적으로는 할줄 아는데, 제가 예술 센스, 미적 센스가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테크닉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지만 그걸 제대로 지도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문정보학과 외에도 저희 글로벌 학부에 이제 조원희 선생님이 계시죠. 원래 원태사 전공이셨고 스스로 소개하시는 게 어떨까요? 네. 예, 그 박사 기논문까지는 정선적인 역사학적인 연구 방법을 썼는데, 박사 이후에 이제 좀 디지털 프로젝트에 참여 기회가 많고, 또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수행한 게 있어가지고 약간 서브처럼 디지털 인문학을 하고 몇 가지 뭐 네트워크 분석이라든가 뭐 데이터베이스 작성 쪽에서는 좀 경험이 있는 편이고, 그런 점에서는 이제 역사학이랑 디지털을 연결시키는 점에서는 제가 조금은 도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김현종 선생님. 김현종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리학 쪽에 계시는데, 한국에서 진행되는 거의 모든 GIS 프로젝트에, HGIS죠? 역사 GIS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시고 계시는 분이고, 역사 GIS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김현종 선생님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거 외에 이제 카이스트 쪽에서도 디지털 인문사회 과학부를 만들었는데, 요거는 이제 김영준 선생님께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그 아마 이 최근에 임용된 젊은 세분 조교수분들이 아마 학생 지도는 제일 그래도 많이 받으려고 하실 것 같아요. 전무한 교수님도 받고 계시긴 한데 학부장이셔가지고 아마 학생들 뭐 많이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요즘에 이제 카이스트 학부 내에서는 세 명을 이제 문사철 한 명씩 이제 문학사학처럼 이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세분 교수님들이 요즘에 학생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뭐 우동현 교수님은 여기 KADH에도 자기 연구실 뭐 홍보하기도 하셨고, 그래서 전무한 교수님 포함해서 네 분이 이제 디지털 인문학 할수 있고, 또 나머지 두개 트랙, 나머지는 이제 하나는 전산사회과학이고 하나는 이제 심리 언어 트랙인데, 그쪽도 사실 접점이 많아서 한번 오셔서 고민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번 9월부터 들어가는 거죠. 한림대학교. 네. 그래서 석사 과정을 그 온라인 교육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석사 학위를 따는 것도 1년 만에 따는 거죠.
1년 만에 속상하기를 따는 그런 코스인데, 이제 여기에 교수진들이 김성우 교수님 컨공 쪽, 그다음에 김영석 교수님 영문 쪽, 유인선 교수님 국문 쪽, 송인재 교수님 중문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철학. 네. 그쪽이고 한수인 선생님 언어학 쪽.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교수진이 짜여져 있습니다.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기존에 이미 직장이 있거나 혹은 아예 현업 교수분들도 교수나 강사분들도 여기에 좀 많이 참여를 할수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업이 있어가지고 좀 전업 학생으로서 석사 박사를 하기는 어려운데 디지털 인문학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관련된 거를 말씀드렸다시피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그 연구 환경이 비교적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학비도 싸고 기숙사도 싸고 근데 기본적으로 전업 학생이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분명히 뭐 그다음에 뽑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네.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어중앙연구원 같은 경우도 이제 학비가 대단히 싸죠. 저희도 네. 그리고 기숙사도 매우 싸고요. 근데 저희도 그렇게 많이 뽑지는 않습니다. 네. 박사 한두 명, 석사 두세 명 네. 많이 뽑아야 네. 그 정도 뽑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문전방만 그리고 지략은 뭐 지략대로 또 뽑고 이제 조은희 선생님 글로벌 쪽은 글로벌로 뽑죠. 네. 김바로 선생님 눈이 높아요. 학생 뽑을 때. 그거 외에 이제 각 영역 쪽으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언어학 쪽에서는 어떤 교수님들이 계신가?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의 박진호 교수님은 이제 언어학, 전사 언어학을 하시면서 동시에 디지털 인문학을 하신다고 포함을 하고 계시고 저희 KADH 한국 디지털 인문학협의회 회장이시기도 하시죠. 네, 사실 해외에서는 언어학, 전사 언어학 쪽이 디지털 인문학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축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쪽은 비교적 적은 편이죠,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박진호 교수님이 계시고 네, 김한샘 교수님, 그 연세대학교의 김한샘 교수님이 계시죠. 그 트랙 이름이 뭐였더라요? 언어정보학, 언어정. 네, 그쪽 트랙에서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어학 쪽으로 국립목포대학교에서 최은호 교수님과 정성훈 교수님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중어학, 네, 중국어학 쪽에서는 이제 서강대학교에서 강병규 교수님이 이제 자체적인 트랙도 주도해서 만드시면서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문학 쪽에서는 이제 경희대학교의 장무석 교수님, 그 다음에 유니스트의 이재현 선생님, 고려대학교의 이승은 선생님과 이영재 선생님이 뭐 대표적으로 제가 생각나시는 분들이고요. 제가 빼뜨리는 분들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문학이나 중문학 쪽에서는 이제 윤미성 교수님, 순천향대학교, 경북대학교 김희진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중문 쪽 에서 이제 중문 쪽에서는 이제 한국외대 박정원 교수님 데이터 시각화 쪽으로 좀더 치중하고 계시고 역사 쪽에서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는 허수 교수님 학과 정혁윤 교수님이 계십니다. 엄밀히 따져서 정혁윤 교수님은 이제 디지털 인문학을 한다고 뭐 말씀하시지는 않는데요. 역시 한국의 HGIS 역사 GIS에서 절대 빠질 수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역사학을 하면서 GIS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정효근 선생님 혹은 그 김현종 선생님을 생각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문수현 선생님 계시고 이제 아주대학교 쪽에서는 이상국 교수님이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김서영 교수님이 과학사 쪽으로 해가지고 뽑히셨죠. 과학사? 뽑힐 때는 이제 디지털 역사 있지 않았었나요? 그래서 이상국, 김서영 이런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아주대가 조금 더그 역사 분야에서는 디지털 쪽에 좀 차별점이나 그 강점을 내세우고 있고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모셔오려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철학 쪽에서는 디지털 인문학으로 스스로를 이제 말씀하시는 분은 서울대학교의 이은수 교수님이 거의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원래 뭐 철학 아예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직은 없고
기준점은 그겁니다. 이렇게 자기 교수 소개에 디지털 인문학 이렇게 있는 거를 기준점으로 했는데요. 철학 쪽에서는 아직 뭐 디지털 인문학 관련된 연관적인 연구,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인문학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말씀하시는 분은 이제 서울대학교 이윤수 교수님이 유일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제가 어디까지나 제가 아는 범위입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분야별로 그리고 학교별로 살펴봤는데, 사실 제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수많은 교수님들이 정보공학과 인문학을 융합해가지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계시고, 지금 당장 정보공학을 융합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도학생의 의중을 존중해가지고 그걸 지도해 주실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혹은 특정한 인문학 전공인 분을 만나더라도 지금 아까 소개해드렸던 뭐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과 공동 지도 교수라든지 공동 지도가 아니더라도 뭐 간접적으로 공부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거든요. 학점 교류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거를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학교 선생, 대학원 선생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두 가지를 다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세 개의 학교들, 카이스트알림대, 한국학중앙연구원처럼 아예 과로 돼 있는 게 가진 장점들이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더 자기 그 인문학적인 도메인이 강한 그 학과에 중심을 두면서 그냥 디지털 하나의 스킬처럼 이제 지도 교수님이나 외부에서 배우는 방법이 있고, 사실 어느 게더 낫다라고 참 판단하기엔 지금 어려운 문제고, 또그뭐 데이터적으로 뭐 어느 쪽이 뭐 취직이 되는 거 하기 어려운데, 뭐 양쪽 다 장단점이 있다는 점, 그거는 좀 말씀드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